텍사스의 베일러라는 대학에서 약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그 결과 권위주의적인 하나님이다. 그리고 비판적인, 크리티컬한 하나님이다가 56%였습니다. 그리고 계시기는 계시지만 나의 고통과 삶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마치 distant father, 멀리 있는 그냥 존재하는 하나님이 16%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하나님이 23%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자기 이미지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왜곡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대로 종교를 만듭니다. 때로는 가혹하고 무섭고 벌주는 절대 군주 같은 신을 만들어서 유일신으로 섬기는 종교도 있습니다. 때로는 권선징악을 만들어서 그 교리대로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몰랐고 왜곡되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남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거다. 어찌하여 너희는 또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왜곡되게 인식하는 것의 가장 주 원인은 그들이 경험하는 부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와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왠지 하나님도 내 아버지 같은 분이구나라고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달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는 나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느끼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오래전에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밤 11시쯤 된 시간에. 그래서 제가 좀 귀찮아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교수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어디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전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이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해도 도무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아버님은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이 딸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이라도 느끼게 해주세요. 제가 전화에 대고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당신 딸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셔서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끊었지만 막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자녀는 나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크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가장 큰 두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은혜를 전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랑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조건 없는 사랑. 네, 그게 은혜라고 하죠. 우리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네, 이 본문은 모든 종교를 뒤집어 엎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노력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적선을 해야 극락도 가고 복도 받는 거라면 이 말씀은 우리가 도무지 연약할 때, 도무지 경건하지 않을 때, 아직도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조건 없는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조건부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자, 조건부 사랑은 이렇게 하면 조건부 사랑입니다. 엄마가 말 잘 들어야 예쁘다 그러지, 밥 잘 먹어야 엄마 딸이지, 그렇게 공부 못하면 아빠 아들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게 말 안 듣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이뻐하겠어, 그렇게 속삭이면 예수님이 예뻐하겠어 안 이뻐하겠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조건부입니다. 뭐를 잘해야만 사랑한다, 이 사랑 가지고 자녀를 조종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실험해 보시면 됩니다. 가만히 놀고 있는 자녀나 손주한테 괜히 그래 보세요. 지혜야, 엄마가 너 사랑해, 아빠가 너 사랑해, 괜히 그래 보세요. 그럼 얘가 응 알아, 나도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거고, 지혜야, 아빠가 너 사랑해, 왜요? 이 말이 나오면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조건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왜는 아빠 딸이니까 그렇지, 그래도 왜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네가 뭐를 잘해야만 사랑한다는 조건부 사랑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만찬을 했는데요, 사실 어떤 경우에는 성만찬에서 내가 아주 의인이어서 성만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실 때, 처음으로 행하실 때 거기에 가룟유다도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가룟유다,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반항하는 너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거역하는 가룟유다에게도 성만찬을 먹이면서 지금이라도 이 사랑으로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네가 돌이켜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히 성적이 떨어졌을 때 하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떨어졌을 때, 어이구 성적이 떨어졌어, 그런데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공부를 잘해서만이 아니라 잘하던 못하던 우린 널 사랑해. 아빠 근데 내 친구는 1등 했어요. 어이구 그래서 부러웠어? 1등한 아들 10명 데리고 와봐, 너하고 봤구나. 이렇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달해야 됩니다. 자, 비싼 컵을 깨트렸을 때 달려가서 안 다쳤니? 안 다쳤니? 괜찮다.
크리스탈 커퍼다. 우리 딸이 훨씬 소중하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5만 원을 잃어버리고 왔을 때, 어이구, 어디서 잃어버렸어? 속상하지? 그런데 5만 원하고 너하고 못 바꾼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여러분 자녀에게 실패는 배우는 과정이다. 돈 1억하고 너하고 못 바꾼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글을 읽었는데 아들이 아빠가 새로 뽑은 자동차를 몰래 몰고 나가서 팍 긁었대요. 옆에서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급해서 보험 서류를 꺼냈대요. 거기에 글이 하나 써있더래요. 사고 났을 때 주의할 점. 아빠가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너라는 것을 잊지 마라. 너는 자동차보다 소중하다. 그 아들이 눈물이 나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 힘들었을 때, 어려울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바로 부모가 전달해야 되고 아버지가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를 설명할 수 있대. 아이들이 나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말이지요.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여러분 힘들 때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은 넓은 팔을 벌리시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모든 종교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의 목표가 은혜와 진리입니다. 첫 번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진리가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자녀에게 진리와 공의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만 주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진리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영어 공부보다, 조기 교육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넣어줘야 됩니다. 훈계해야 됩니다. 잘못됐을 때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만 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옳은 길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10대만 되면, 청소년이 되면 이제는 우리의 말과 혀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진리로 살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진리로 살고 있습니까? 애들에게 진리로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불의한 돈, 부정한 돈과 부귀를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지 마십시오. 어쩌면 자녀들은 그 돈보다도 아빠가 길에서 청소를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의롭게 살고 진리로 살고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대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파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뭐 기도도 별로 안 해도 되고 너는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도 된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진리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온 나라를 힘들게 고통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이들 앞에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 돈에 대해 너무나 인색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빠는 거짓말을 합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는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순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엄마를 무시하고 마구 대합니다. 우리 아빠는 늘 우리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때로는 폭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 아빠가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그 아빠가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나는 그 아빠가 믿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제가 심한 말을 들었어요. 어떤 청소년이 제가 복음을 얘기하니까 우리 아빠가 가는 천국이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왜 분노할까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1년 12달 다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변하지 않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들이 회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돌이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것만 얘기하지 우리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는 좀 옛날의 삶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살기만 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보고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엄마 아빠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진리를 자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이 진실함을 보이고 만약에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가서 차라리 미안하다는 말을 하십시오.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해보십시오. 어떤 나이 많은 장로님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옛날 유교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무섭고 야단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결단을 했습니다. 회개는 행동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장가간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글쎄 말이야 다른 게 아니라 말이야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 글쎄 말이야 원래는 말이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우리가 이런 거를 몰라서 말이야 미안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기에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아버지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한마디만 나오면 내가 마음을 풀 텐데 절대로 미안하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한테 미안한 게 많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고 올바른 사랑을 전하지 못했고 우리들이 본된 모습을 모델을 보이지 못했던 거 우리는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정말 돌이켰다면 여러분 좀 변하십시오. 아이들이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아빠가 예수 믿더니 확실히 요즘 달라졌어. 엄마가 예수 믿더니 확실히 달라졌어. 엄마 아빠가 예수 믿더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어. 이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안 들으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지 모릅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든. 제가 미국에 어떤 조그만 이민교회를 갔습니다. 앞에 장로님, 권사님, 수석 장로님이래요. 앉아 계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기들이 15년 동안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각자 밥 먹고 각자 테레비 보고 서로 냉정하게 사셨대요. 그리고 주일날만 옷 잘 차려입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가는 순간 각방 쓰고 아이들 둘이 있는데 전부 하나님 안 믿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고 분노하며 살고 있대. 그런데 성령님이 그 권사님의 마음을 타취하셨어요. 집에 가셔서 남편 방에 들어갔어요. 침대 밑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교만하고 당신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때 장로님이 내려오셔서 다시 안아주며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했지. 남자가 돼서 내가 좁아가지고 당신 하나 수용 못하고 내가 잘못했어. 서로 울고 회개하고 아이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얘들아, 우리 화해했다. 우리 서로 용서했다. 니들에게 상처 준 거 미안하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에 아이들이 왔어요. 함께 웃고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집에서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부부가 갈등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과연 받으실까요?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로 살으라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부모님은 이 강의를 듣고 딸이 시집을 가게 됐대요, 마침. 그래서 시집가기 전날 간단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두 개 갖고 왔대. 무릎을 꿇고 왼발은 엄마가, 오른발은 아빠가 정성스럽게 딸의 발을 닦아주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아빠가 네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상처 준 거 있으면 용서해라. 그리고 떠나라. 마음껏 떠나거라. 아이도 울고 엄마 아빠도 울고 아이들이 그 다음에 아이가 밝은 모습으로 그 다음 신부가 되어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중에서 저는 상담을 받을 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점잖게 예배드리지만 집에서는 죄를 끊지 못하는 아버지, 동영상 야한 거를 보고 있는 남편이 있다는 거를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와 빛이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된다면 차라리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옳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에게 상처 준 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면 은혜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사랑과 공의, 이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구약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자녀가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폐가 망신을 할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은 그 죄로 인하여 너희 집은 망한다. 그리고 너희가 나보다 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상으로 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마음껏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 표현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꼭 말해야 하나? 뭐 말해야 합니다. 말 안 하면 모르나? 모릅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한다. 소중하다. 잘 될 거다. 길게 봐라. 너만 보면 행복하다. 자랑스럽다. 든든하다. 사랑한다. 좀 표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이 먼저 이제 회개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좀 바꾸십시오. 아직도 그 돈을 그렇게 거머쥐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오늘을 모르고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 우리 천국 갈지 오늘 인생이 끝날지 모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자녀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회개한 모습, 변화된 모습, 진리의 모습, 하나님의 공의를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느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를 속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상처는 없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십시오.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품으로 들어오십시오. 나는 자녀에게 어떤 하나님을 전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는 사랑을 전달했습니까?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전달했습니까?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녀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